안녕하세요. 작은 서랍입니다. 메일로 받은 까까캔디님의 반려묘 사진이에요. 태블릿 세 번째 그림 시작할게요. 유튜버 까까캔디님의 반려묘 까까와 캔디를 그려볼게요. 아이들이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제가 그리겠다고 졸랐어요. 지금 그리고 있는 까까는 페르시안 양이로 까칠한 왕자님이랍니다. 실제 채널에 들어가서 보시면 훨씬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노란 옷을 입은 모습이 봄 개나리 같네요. 시크한 까까의 모습이 완성되어 가네요. 잠깐 멈추고 나갔다가 녹화하는 걸 깜빡했네요. 이제부터라도 보여드릴게요.
동물 그림은 눈 모양과 초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더라고요. 캔디라는 이름의 이 아이는 렉돌이라는 품종의 공주님이랍니다.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제가 홀딱 반해버렸죠. 렉돌이라는 품종에 대해서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. 까까캔디님의 예쁜 고양이들을 그릴 수 있어서 제가 행복하네요. 고양이가 이렇게 귀여운데 예전에는 왜 무서워했는지 모르겠어요.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의 한 구절이 생각나네요.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.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. 자세히 보면 예쁘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아요. 새침한 캔디도 완성되어 가네요. 봄이 빨리 오라고 꽃도 좀 심었어요.
카카캔디 채널도 많이 응원해주세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? 작은 서랍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